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내기. 여기 난리 난다. 동원이랑 한번 들어갔구만. 안녕. 인사 인사 여러분. 안녕. 안녕. 동원이 뽀글뽀글하다. 뽀글뽀글. 인사 한번. 여러분들 다 인사하고 있어. 안녕 안녕. 아, 소리 들린다 이제. 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와. 와. 와, 여기 다. 어디십니까 지금? 전 지금 하동에 있습니다. 아, 하동으로 갔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라이브 방송 전 처음이네요. 처음을 이렇게 합동으로. 어우, 신기하네. 와, 갑자기 시청자가 엄청 늘었어. 와. 정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처음, 첫 합동 라이브야, 우리. 오. 뭐 하고 계십니까? 확인된 나가도 되나, 이거? 자다 일어났니? 아니, 아니, 아직 안 자고. 이제 막 자려고 딱 누워서 인스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라이브 방송이 떴어. 그래서 아, 그래서 딱 들어온 거야? 어. 타이밍이 다 겹쳤네.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놀고 있었죠. 하동에서? 지금 여기 하동에서 뭐 많이 오고 동생 계세요? 방에 아, 동생 방. 왜 동생 방에 있어? 내방 하동에도 눈 많이 오나? 하동 지역이면은, 와, 동원이 팬분들도 되게 많이 계셔. 우주 총동원 여러분. 한마디 해주시죠. 우주 총동원 여러분. 저는 지금 하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콘서트에서도 뵙고, 그리고 또 저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송유진 씨도 저희랑 같은 무대에 쓸 수도 있으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이정 프로의 멘트는 제가 프로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12%를 쓰기 때문에. 네, 아까 보니까 그거 폰 바꿨던데? 폰 맞아요. 민트 색깔로. 맞아. 맞아요. 12. 그린으로 동원이가 미니는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미니 말고 12로 바꿨습니다. 부장. 동원씨, 예. 하동에 눈 많이 왔나요? 눈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왔는데, 네. 어제 강남 거리는 엄청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도 그래서 집 앞에서 올렸는데, 엄청나게 눈이 갑자기 그쳤더라고요. 저희 집 보니까. 하하, 하동에 눈이 많이 안 오는 걸로.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원이 간대요. 안녕. 동원이 항상 이렇게 갑자기 나가요, 여러분. 영상통화를 할 때도 갑자기 안녕 하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동원이한테 인사를. 동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아주 재밌게. 바이바이. 여러분, 여기. 동원이 아주 프로죠? 동프로, 정프로. MC 동동이에요, 여러분. 동원이는 MC 동동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35분에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35분에. 동원이 와서 즐겁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아, 울산에도 눈이 안 왔어요? 아니, 오늘 말고,
어제 눈이 많이 왔었나요? 어제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지금 동원이네 카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굳이 영업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다 조금 잠잠해지면은 저도 나중에 한번 놀러가 보고 싶네요. 하동이 저희 집에서 진짜 먼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그 뭐지? 대구랑 부산? 그 지역은 눈이 잘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너무 신기해요. 같은 나라에서 어디는 눈이 오고 안 나오고, 아니 또 눈이 오고 안 오고. 저희 지역은 한번 오면 되게 많이 오거든요. 35분은 살짝 불편한데 정강이 끝내는 거 어떡해. 아니 그러긴 제가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똥말이 아니고 그냥 묶었어요. 포니테일. 동원이 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왜 끝날 쯤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새 학기 시작되려면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하지 않기를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는 분들 파이팅! 같은 학생으로서 1분 남았어. 아 그대는 이제 내거막 그렇게 채팅창에 치시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네그 동원이랑 승민이 오빠도 그거 가지고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리거든요. 네. 그대는 이제 내 거. 아! 그대는 이제 아 그게 조금 킬링 포인트였죠. 그대는 이제 그대 이제 내 거는 이제 그만 무슨 놀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광고 타임. 네. 항상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국에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내일 유튜브에서 뵐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밤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언니랑 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꼭. 저는 이거를 마저 기다릴게요.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겠죠? 안녕! 다음에 뵐게요. 내일 꼭 챙겨보기. 안녕. 인사를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안녕. 바이바이.